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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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지금 이 장사한 지 얼마 되셨어요? 횟수는 한 15년 정도. 15년? 이야. 단골도 엄청 많겠네요. 중고등학교 오신 분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. 애들 데리고. 오. 그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 15년 만에 쉬시는 건데, 그럼 뭐. 일단은 좀 애견만 하나 나나 몸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왼쪽이 눈이 건 시력이 없어요. 지나가서 사람들을 잘 몰라봐요.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돈 벌었다고 못 알아보는 아는 척 안 해. 이제 그래서 자꾸 저도 원래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스타들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니까 일단 가뿐하게 침을 좀 맞으러 오는 거예요. 좀 깔끔하게. 깔끔하게. 침도 맞고, 데이트도 하시고. 네. 오늘 누가 오시나요?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고, 저도 그렇죠. 뭐 이분의 정말 실력을 한 거 의심치 아니하고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. 아, 예. 누가 오나. 저희가 뭐 아주 성공적으로 완벽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예, 이분도 뭐 의심치 않습니다. 예, 지금 올 때가 됐는데. 오셨어요, 오셨어요. 오셨어요? 아, 예, 보이네요. You know, sometimes in life you gotta be aggressive. Yeah. Let's go. 안녕하세요. 최원석 최부님입니다. 최부님 일하면 우리 와이프가 예약을 하려고 다 세 달이 밀려 있어가지고 식당을 못 가고.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. 오자마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세 달 많이 받았다. 아니 지금 뭔가 들고 오셨어요? 아 네네네. 저 뭔데? 왔으니까 똑같은 메뉴만 파는 거보다는 저만의 메뉴로 또 하나 같이. 아하. 여기 또 사장님 떡볶이에. 네. 예예. 왜냐면 모짜렐라 튀김 이런 거 말고 브라타 치즈라고 있어요. 예예예. 예, 예. 이거를 사실 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튀기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아무나 이걸 그렇게 잘 못 튀겨요. 아, 근데 이걸 튀겨서 떡볶이에 올리면 엄청나게 여기 오신 학생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. 이거 브라타 들어가면은 가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? 아 근데 그거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학생들이 저항감 없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죠. 원래는 그냥 시간 안에 열심히만 해주면 되는데요. 네네네. 오늘은 좀 미션이 다릅니다. 해야 끝납니다. 이거 50개랑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튀김 떡볶이 다. 아 그래요? 예. 원래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만큼만 준비하시는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그럼요. 선생님 보통 몇 시 정도면 다 팔리나요? 12시에 끝나요. 밤 12시요? 밤 12시요? 일단 아까 작가님 새벽 4시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아 그래요? 축하드립니다. 아니. 축하드립니다. 사실 그 제시프님을 뭐 실력을 의심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일단 인수인계를 잘해주시면 워낙 또 똑똑하신 분이라 한 발에 다 섭렵하셔서. 똑똑하진 않은데 일을 잘 배우긴 해요. 예. 똑똑하진 않아요. 6시간 안에 아마 완판 될 겁니다. 예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5시간으로.